한류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 일반적인 한식만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름을 대표하는 간식인 아이스크림마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려드릴 한국의 아이스크림은 외국인들의 입에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길래 나도 따라 해봤는데 정말 성공하기 쉽지 않았다. 먹는 걸로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다니 즐겁기도 한데 성공을 못하니 화가 나기도 한다. 오늘은 꼭 성공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쌍쌍바입니다. 아마 한국인 치고 쌍쌍바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요. 1979년 해태에서 처음 출시한 쌍쌍바는 하나의 봉지에 두 개의 스틱이 들어있어 반으로 쪼개 먹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쌍쌍바의 원조는 일본의 아이스크림 기업이라는 말도 있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쌍쌍바의 인기가 높은 나라는 없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쌍쌍바를 통해 그날의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친구 사이의 우정을 테스트하는 등 여러 가지 오락 요소까지 겸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쌍바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한쪽이 기역자로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반으로 쪼개지면 그날의 운세가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친구들과 내기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 시청하는 애청자들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스크림으로 쌍쌍바를 접했다가 한국인들처럼 오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아이스크림에 불과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이 쌍쌍바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를 칭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한 외국인은 내가 한국인들이 만든 음식이나 간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당연히 맛이 있어서가 첫 번째이겠지만 한국인들은 요리나 음식의 재미까지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북알이라는 아이스크림 역시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었죠. 특히 이런 견해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바로 달고나 때문이었습니다. 쌍쌍바와 더불어 맛과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이 바로 달고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달고나 만들기 열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한국 커뮤니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외국에서 달고나의 인기가 커지자 광화문 역 근처 달고나를 파시던 할머니께서 달고나를 몇십 개씩 만들어 미국으로 택배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외국에도 달고나를 팔고는 있지만 한국의 오리지널 달고나가 궁금했던 외국인들이 일명 해외 직구에 나선 것이죠.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국의 달고나는 이미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편의점 CU의 경우 달고나를 만들기 어려워하는 현지 고객을 위해 완제품을 수출해달라는 해외 협력사에 거듭된 요청에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몽골과 말레이시아에 각각 5천 개를 수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아예 한국을 따라해 작품 속 달고나를 한국처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저장성에 한 초등학교 앞에서 달고나 노점을 시작한 중국인은 근처 지역 주민들에게 금캐는 남자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인근의 주민들이 황금색 달고나로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를 보고 별칭을 지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달고나 노점상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 판매 열기가 뜨겁다면서 단돈 1에서 2위안의 적은 돈으로 일주일 만에 1만 위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달고나로 창업을 꿈꾸는 젊은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또 한국을 따라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달고나나 쌍쌍바처럼 먹는 재미까지 얻을 수 있는 한국의 간식들로 인해 국산 과자류의 해외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자류 수출액은 4억 6,600만 달러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향한 수출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내 한국 과자의 인기는 지난해 하반기 넷플릭스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 영향 때문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과자 수출액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을 정도였죠. 물론 재미도 재미지만 한국 간식 자체가 맛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세계적인 인기도 얻지 못했을 텐데요.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반응들만 보더라도 쌍쌍바나 거북알 달고나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간식류에 대한 여러 호평들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재미있는 간식들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쌍바는 분명 기업 측에서 악의적으로 저렇게 만들었을 확률이 커 사람들의 경쟁심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아이스크림을 다시 재구매하게 만들려는 계획인 거지. 나는 진지하게 쌍쌍바를 완전히 반으로 쪼개는 걸 성공한 것보다 실패했던 확률이 훨씬 많아. 내 손이 잘못된 건지 아이스크림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친구들이랑 파티를 즐길 때 한국 간식을 챙겨가면 인기 폭발이다. 달고나 게임으로 술 게임을 하면 다들 정신없이 집중하곤 해. 외국에서도 달고나를 팔긴 하는데 확실히 한국에서 먹은 거랑은 느낌이 달랐어.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는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우리가 모르는 한국인들만의 비법이 있나 봐. 달고나를 제대로 잘라내지 못했을 때 목숨이 날아간다는 설정을 알고 해서 그런지 드라마가 아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인들도 우리처럼 게임을 하는지 궁금해. 한국에서는 실패했을 때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고 성공했을 때 상품 같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달고나를 하나 더 준다던가 인형 같은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먹는 것도 재밌게 먹는 것 같아. 달고나 커피라고 있는데 달고나랑 이름은 똑같지만 방법은 전혀 달라. 하루 종일 커피를 저어 달고나처럼 꾸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거든. 한국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유행했다고 해. 쌍쌍바는 재미있는 아이스크림이야. 친구들이랑 하나씩 나눠 먹어야 하는데 똑바로 나누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이 필요하거든. 그래서인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을 때 느끼는 쾌감은 정말 최고야. 한국 사람들은 참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달고나도 처음엔 그저 설탕을 녹여 과자를 만들었을 뿐이고 쌍쌍바도 그냥 두 개의 아이스크림을 붙여놓았을 뿐일 텐데 한국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게임을 만들어냈죠. 내가 먹었던 한국의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것은 별난바라는 아이스크림이야. 별난바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그리고 사탕까지 모두 맛볼 수가 있는데 다 먹으면 막대기로 피리를 불 수가 있었어. 내 기억에 진짜 오래된 아이스크림인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스크림 막대 안에 껌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도 있었어요. 한국에는 재미난 아이스크림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선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퍼먹는 것들인데 한국은 아이스크림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다양해. 이름도 모양도 굉장히 재밌어요. 조스바, 스크류바 등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는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 뭘 먹어야 할지 들어가서 한참을 고민해야 하죠. 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아이스크림은 거북알이었어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방식이었거든요. 처음에 대체 어떻게 이걸 먹어야 하나 난감했었습니다. 처음에 거북알을 먹다가 모르고 쭉 짜먹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아이스크림이 멈추지 않아 다 먹을 때까지 쉬지 않고 먹어야 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재미있는 간식들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